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봤으니까 그 다음 뭐 봐야 돼? 반도체 봤으니까 그 다음 뭐 봐야 돼? 신소재 봐야지. 신소재. 신소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옛날에 없었다. 근데 이제 새로 만들었더라 라는 거지. 신소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신소재까지 하고 나면 광물자원 하면 사전은 끝이구나. 기쁘도다. 매우 기쁜 일이야. 사전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라서. 자, 이제 신소재인데. 신소재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알아야 할 건 뭐냐. 아, 신소재로 이런 식이야. 신소재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제 고분자 화물이라는 거야. 고분자 화물. 여러분, 원자량 기억나요? 원자량? 원자량이 뭐였어? 원자량의 상대적 질량을 표시하는 게 원자량이었습니다. 기준은 누구? 탄소 기준이었죠? 탄소를 12로 볼 때 수소는 얼마고? 1이고, 뭐 산소는 16이고, 질소는 14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응? 이게 원자량이었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분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CO2는 얼마? 44고 뭐 H2O는 얼마? 뭐 18이고 CH4는 뭐 16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럼 고분자라는 건 뭐냐? 이 고분자라는 거는 분자량이 얼마냐면 고분자라고 하는 건 분자량이 얼마 이상의 물질이냐? 만 이상인 만 이상이 되는 물질. 분자량이 만 이상인 물질들을 우리는 고분자라고 해요. 고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물질이 섞여 있는 게 고분자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이제 천연 고분자 화물이라는 거야. 천연 고분자. 화학물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천연 고분자 화물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녹말이라거나 아니면 단백질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혹은 또 이제 뭐도 있어. 핵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 고분자 화학물인데 얘네들의 각각의 단위체는 뭐였지? 단위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들이 뭐였어? 녹말은 뭐였고? 탄수화물 생각하면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뭐 있어요? 포도당 있었죠, 포도당. 포도당이 있었고,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였어? 아미노산이었죠? 아미노산. 그리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였잖아. 이러한 것들이 뭉쳐있는 게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었더라. 그러면 여기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뭉쳐서 얘네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단백질 다른 이름이 뭐였어? 아미노산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한다 그랬잖아.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다가 뭐라고?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고 해서 단백질을.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도 핵산으로 구성이 될 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아미노산의 결합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어? 질소, 탄소, 탄소 골격에 여기 이제 H, H 있고 그다음 여기 H, 그다음에 R, 여기로 O, 여기로 OH 있었잖아.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쪽에 이제 또 이렇게 있고 C, H, R, 그다음 C, O, OH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죠. 아니 결합한 게 아니라 아미노산 이게 생겼었잖아.
그럴 때 여기 있는 OH랑 여기 있는 수소가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물 내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 탈수 축합 반응이라 그런다고 그랬잖아. 탈수 축합 반응. 그래서 어떤 식의 고리를 만들었느냐. 자, C가 이렇게 있으면 C, O, 그 다음에 N, H 이런 식으로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빠져나왔고? 물이 빠져나왔고. 탈수. 그 다음에 축합, 서로 합쳐졌다 라는 건데 이러한 결합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축합중합이라고 불러.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부산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이 축합 중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물질이 결합을 했을 때 부산물이 빠져나오는 게 축합 중합이고요. 안 그런 것도 있어. 안 그런 것도 있어. 다른 이름으로는 뭐가 있냐면 첨가 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첨가 중합 반응. 그럼 그 첨가 중합 반응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두 번째, 이제 합성 고분 화합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이제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비닐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합성수지 뭐 PVC도 마찬가지고 PVC 그다음에 뭐 합성고무 뭐 나일론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폴리염화 비닐 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폴리 에틸렌, 폴리에틸렌인데 얘가 이제 기본 단위치가 뭐냐면 요거야. 에텐이라고 하는 유자식인데 에텐인데 이게 이제 폴리에틸렌이라 그래 이렇게 모인 걸.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에텐의 구조예요. 에텐의 구조인데 에텐이 그럼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에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결합선이 하나 끊어져.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딱 그어. 그리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고 N.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단위체 구조를 그린단 말이야. 기본 단위체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체 형식으로 해서 쭉 이어나가는데 아까는 뭔가 부산물이 나왔었죠. 아까는 부산물이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부산물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됐어? 그냥 결합선만 이중결합이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붙는 거란 말이지. 그치 태준아? 응? 그치 어떻게 결합한다고? 그게 끊어지면서 다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잠시 너의 눈이 감긴 걸 봤다. 나는 잠시 너의 눈이 감긴 걸 보았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더해주기만 하는 거지. 더해주기만. 결합선이 빠지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첨가 중합 반응이라고. 첨가 중합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축합중합이랑 첨가중합 중에 뭐가 더 강력하냐? 둘 중에 뭐가 더 셀 것 같아? 두 결합 중에 뭐가 더 강력할까? 축합. 축합이 좀 더 강하네. 축합중합이 조금 더 강력한 결합이야. 좀 더 강력해. 이런 식으로 무수한 결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 여기서 합성 고분자 화합물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열 가소성 수지랑 하나는 뭐냐면 열 경화성 수지라는 거지.
열가소성과 열경화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가소성은 뭐냐면 얘는 무슨 구조를 가지느냐?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열경화성은 무슨 구조를 가지느냐? 얘는 그물 구조를 가지는데, 그려보자면 열가소성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져 있는 거. 그물 구조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어. 누가 더 강력할 것 같아, 결합이? 결합이 누가 더 강력할까? 둘 중에 누가 더 결합이 세 보여? 경화성. 열 경화성이 좀 더 결합이 세 보이죠. 이게 문제야. 수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지라고 하는 거는 미세의 수지가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야,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얘기해요. 플라스틱 얘기해. 수지라고 해요, 플라스틱을. 그러면 사슬 구조를 가진 열가성 수지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얘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한 변형이 잘 일어나요. 열에 의한 변형이 잘 일어나. 즉, 열을 가하면 얘는 녹아버려. 녹으면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제 그 플라스틱을 하나 갖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뜨거운 물을 딱 받잖아. 뜨거운 물을 딱 받는 순간 쟤는 이제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그라들기 시작을 해요. 오그라든다라는 말이 뭔지 뭐 한번 보고 싶다는 표정인가요? 아, 그런 겁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있어봐. 조금 기다려.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쟤 여기는 멀쩡하잖아? 멀쩡한데 나도 엄청 그런데. 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지금 뜨거운 물 받았는데 지금 얘도 지금 찌그러졌지, 찌그러졌는데 여기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모양인데 이걸 누르면 눌러진단 말이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버려.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펴지냐? 다시 펴지진 않아. 아, 겁나 뜨거워.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열가속성 수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든가, 심심하면. 이렇게 누르면 눌려. 근데 이제 또 일정량 온도가 있는데 또 떨어지면 다시 굳지.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변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열 가소성 수지다.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절대 녹지 않아. 얘 녹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야. 얘는 녹을지언정 그냥 절개를 잘 시킵니다. 얘는 변형이 잘 일어나잖아. 쉽게 변질된단 말이야. 얘는 절대 절개를 잃지 않아. 얘는 녹지 않아. 열의 변형이 안 돼. 아, 그럼 이거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싶을 수도 있잖아. 열 경화성 수지. 물론 튼튼하지. 물론 튼튼한데 문제는 뭐냐면 얘 열 계속 가하잖아. 고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기 시작합니다. 플라스틱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되게 단단해. 뭐 그릇통 같은 거 보면은 단단해. 이거 불 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타이죠. 검게 막 타기 시작합니다. 절대 모양이 바뀌진 않아. 변형이 안 되고 얘는 이제 불타.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성형이 가능하고 얘는 성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보면 바로 땡이야.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돼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는 보통 이제 쪽 깨가지고 뭐 충전재나 뭐 보통 이런 데 사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합성수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합성수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폴리에틸렌이고 폴리영화비닐이 있죠. 여기 이제 PVC, 폴리영화비닐이 있는데, 이 폴리영화비닐 같은 경우가, 뭐야?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변형이 좀 잘 일어나는 편에 속하는 거. 그 위에 폴리에틸렌이죠. PE. 가볍고 유연하다. 그래서 뭐 주방용 랩이나 공사 물품에 쓰는 거.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 있죠. 폴리스타이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뭐냐면
열사는 이름 당연히 이런 데 쓰는데 이게 이제 다 이 열 가중 수지.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페놀 수지 있잖아. 페놀 수지. 응? 페놀 수지 있죠. 보여? 열에 강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열 경화성 수지예요. 페놀 수지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막 합성 섬유 있고 합성 섬유 그리고 합성 고무, SBR 고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더라. 천연 고분자 화합물에 뭐 녹말, 단백질, 핵산 여기 추가해서 천연 고무까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인류의 이런 연구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주요 재료들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이 뽑아내는 재료가 어디 거냐면 다 석유에서 뽑습니다. 석유에서. 석유가 단순히 연료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합성 섬유를 뽑아내는 역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옷들. 응? 옷들 있잖아. 석유에서 건져낸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든 성분이 다 석유 성분은 아니야. 면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화합물이니까 뽑아내는데 그 외에 이제 폴리에스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다 석유에서 추출을 한다. 여러분의 옷이 석유를 입고 있는 거라고 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일단 뭐 석유 냄새 나진 않잖아. 맡아보지 말고. 자, 알겠어요? 여기 되는 거다. 그래서 천연 고분자 화합물과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능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어요. 이 기능성 고분자 화합물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합성 고분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더니 혹시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플라스틱 아일랜드? 그게 뭐야? 그 섬이섬. 쓰레기섬 어디에 있어? 태평양. 태평양 중앙에 있어요. 태평양 중앙에 해류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가운데로 이제 모여가지고 플라스틱 아일랜드라고 하는 쓰레기섬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만들어내놨는데 이게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돼요. 특히 이제 플라스틱은 최소한 이제 분해하려면 몇만 년이 걸려 분해가 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기능성 고분자 화합물은 여기서 뭐 분해가 잘 되게 한다든가 뭐 분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든다던가 아니 여기서 이제 기능성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지. 기능성을 부여를 해. 최근에 이제 연구 중에 그 플라스틱을 분해를 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또 한참 또 있었어요. 2년 전? 쯤에 지금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제일 녹여내니까 분해시켜야 되는데 분해시 기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해를 잘 시킨다던가 혹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인공장기나 이런 거 들어봤지. 인공장기. 인공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넣는 거잖아. 그럼 이게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돼 안 돼? 아니면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뭘 따지는 거야? 인체 적합성을 키우는 거죠. 인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설 중에서 뭐 뭐 가벼운 거? 뭐라고 그럴까? 강도는 높이고 뭐 질량은 줄이고 뭐 이런 것들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에 가보면은 이제 그 과 이름 중에 신소재공학부라는 과가 있어. 공대에 속해 있는 신소재공학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신소재라는 명칭이 그렇게 오래 쓰인 용어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이 물질들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신소재라는 게 생겼고 원래는 요 신소재공학부 이름이 뭐였냐면 재료공학부였어. 재료공학부. 이름 되게 촌스럽죠? 재료공학부에서 신소재공학부로 옮겨지면서 그 이름이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성향을 띠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기능성 고분자 화합물.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딱 하나만 보면 이제 마무리. 뭘 볼 거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걸 물질은 뭐냐? 자, 나무 물질이라는 거야, 나무 물질. 나무 물질. 여기서 얘기하는 나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노라고 하는 거, 이제, 기준, 단위가 된 거죠, 단위. 나노라는 건 단위인데. 우리가 1m는 몇 밀리미터라고 그랬어? 1m는 몇 밀리미터? 1000mm라고 했어요. 1000mm. 1mm는 몇 마이크로미터? 1000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노라고 하는 단위가 이거야. 굉장히 작은 거지. 즉, 자, 1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10에 마이너스 9제곱 미터랑 같은 거죠. 얼마야? 10억분의 1이에요. 10억분의 1. 10분의 1. 그만큼 작은 단위인데, 이 나노 물질이라고 하는 거, 나노 단위. 즉, 어디 단위냐면, 어디 결합. 그러니까, 원자의 결합. 이제, 인간이 하다 하다가 이제 원자의 결합에까지 손을 댄 거지. 원자의 결합에까지 손을 대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나노 중 하나가 누구냐면,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하나는 어떤 구조냐면, 육각형 구조예요. 육각형의 벌집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벌집 모양의 구조가 위아래로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밑에도 있으면 위에도 이렇게 육각 구조가 또 이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점점점 해서 이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구조냐? 이게 바로 흑연의 구조야, 흑연. 흑연은 구조입니다. 외우면 여기 이제 중간에 탄소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지. 다 이제 탄소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야. 자, 하나의 탄소가 몇 개와? 하나의 탄소는 세 개의 탄소와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 흑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이 격은 강한데, 여기는 점선의 결합이 약해. 그래서 흑연은 잘 깨지죠. 잘 부러져. 샤프신 보면 잘 깨지잖아. 그래서 흑연은 굉장히 내구성이 약한 물질입니다. 거기에 반해 또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이번엔 어떤 구조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쭉 이루고 있는 게 있어. 정사면체 구조를 쭉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누구냐면, 이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입니다. 쭉 이렇게 방사형 구조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흑연은 육각 구조라면 얘는 정사면체 구조인데, 정사면체 이루고 있고, 탄소 하나가 네 개의 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어.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단단하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투명하지만, 흑연은 새까맣잖아. 이것도 이제 빛의 반사, 투과와 반사의 특성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대신,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은 없어. 전기 전도성은 없어요. 얘는 전기 전도성도 뛰어나고, 있고, 열 전도성도 있고. 왜 그러냐면, 얘는 결합이 세 개다 보니까,
자, 탄소의 최외각의 전자를 4개 가지고 있잖아. 4개 가지고 있는데 결합이 3개밖에 안 하니까 전자가 하나 남아. 그래서 이 남는 전자 가지고 전류도 흘려주고 열도 이동시켜주고 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계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탄소가 있었어.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나노 물질이에요. 이걸 나노 물질이에요. 첫 번째 물질은 뭐냐? 첫 번째는 CNT라고 하는 탄소 나노 큐브예요. CNT라고 하는 탄소 나노 큐브. 탄소 나노 큐브예요. CNT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거 한 겹을 딱 떼. 한 겹을 떼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호스의 형태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주는 거야. 둘러싸주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흡연의 전기 전성의 열 전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하나의 특성은 이 한 겹은 하나의 탄소가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해 있잖아. 자연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무슨 구조야? 이 육각 구조예요. 그래서 벌집도 육각 구조로 되어 있잖아. 자연계에서 가장 안정하다는 구조가 육각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 강도도 높아. 강도 높고요. 가볍고요. 전기 전도성도 높고요. 아무튼 이런 물질이야.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철골 구조. 요즘에 그 카본 들어보셨어요? 카본? 네. 카본이 뭐예요? 카본이 뭐예요? 카본이 뭐예요? 그 자전거. 소재잖아. 철이야? 금속인가요? 금속 아니야. 실은 일부러 망설였어. 실은 일부러 망설였어. 카본. 그게 뭐야? 카본이 탄소잖아. 카본이 탄소야. 요거 이용하고. 요거 이용하고. 그러니까 강도가 세죠. 카본.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데 철보다 강도가 한 100배는 강해요. 철보다 강도가 동일한 질량이라고. 훨씬 가볍지. 정전성은 더 뛰어나요.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 뭐 있지? 그런 계획이 있어. 지구에 주변 누가 달이 돌잖아. 그래서 지구로부터 달까지 여기를 잇는 이런 통로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런 가능성 있는 물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걸 뽑습니다. 질량이 훨씬 더 작으면서 강도가 훨씬 세서 요걸 뽑죠. 탄소 아트금 이용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래핀이라는 게 있어. 그래핀. 그래핀. 마치 그 요거 그리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래핀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한 겹으로 만들어낸 거야. 이 한 겹은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탄소 아트부터 끝에 연결할 필요가 없고 한 겹을 이용하는데 우리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도 있고 가볍고 전기성도 뛰어난데 얘보다 얘가 좀 더 잘 쓰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이거 말아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액정? 액정이어야 될까? 그 요즘에 이제 신기술에 그런 거 있잖아. 막 노트북에 있네. 막 종이처럼 말아가지고 딱 넣어 쓸 때 딱 펼쳐가지고 쓰고 이런 거 있죠. 그게 가능한 게 요 그래핀 덕분입니다. 요거는 한 겹이라 충분히 이제 그게 되거든. 절대 딱딱하지 않아. 그래서 부러지지도 않아. 컴퓨터처럼. 그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개막식 행사로 뭘 했냐면 이렇게 그 화면인데 아니야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 LED 화면? LED 화면인데 LCD 화면인데 이렇게 커다란 그 원통이 있었어. 원통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화면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면 종이처럼 그런 식으로 뭐 중국 역사의 한자랑 막 이런 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때 그 기술이 이제 그래핀을 사용을 한 기술이죠. 그래서 사용한 기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노트북을 내 것처럼 적당한 거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종이처럼 말아가지고 쓱 넣었다 쫙 펼쳐서 쓰고 이런 기술이 도래하게 됐죠. 이제 기술은 개발이 된다. 실용화가 안 돼서 그런 단계인 거. 그럼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플로렌, 플로렌. 플로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C6C에 탄소 60개를 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플로렌은 무슨 구조냐? 축구공 모양을 생각하세요. 축구공 모양. 축구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각형과 육각형이 서로 섞여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축구공이잖아. 바로 뻥뻥이한 축구공. 딱 이 플로렌 구조야. 공 모양. 육각형과 여기 이제 오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플로렌의 구조예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 플로렌. 그래서 탄소 60개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 안에는 이 구조가 그물 구조다 보니까 그물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는 굉장히 단단하겠죠. 겉에가 단단할 거예요. 껍질이. 안에다가 이제 뭐 의약품이라거나 의약품을 보관한다던데 얘는 이제 쏙 들어가는 이 안쪽에 넣고 보관하거나 이제 이동시킬 때 보관 창고로서 보통 활용하는 게 플로렌입니다.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뭐다? 나노 물질이더라. 그러니까 이 나노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 원자의 결합 구조를 변형시켜가지고 결합 구조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장점도 있는가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신소재로서의 가치는 있어. 단지 인류가 그동안 나노 물질을 안 다뤘잖아. 이게 과연 우리 호흡기나 이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 미지수. 세포보다 훨씬 더 작은 물질이야. 세포보다 훨씬 더 작아. 그럼 세포 내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 따르겠죠.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서, 여러분의 폐를 들어가서, 콕콕 박힌다 생각합니다. 끔찍하죠? 바이러스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일부 바이러스가 훨씬 더 작은 구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신소재 파트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밑에 이제 10번에서 17번까지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